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있는 손수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IT라는 단어보다는 두 학교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개발자를 선택한 이유는 부끄럽지만 이제 학점 쳐내기도 조금 바빴었던 시간들을 제가 보냈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로 대화를 하고 교수님이 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조금 기대했던 학점들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감사하게 졸업 연도 때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과제를 받았을 때도 그걸 그냥 학점만 쳐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만들어보고 교수님이랑도 더 대화를 해보고 또 학교 밖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뭔가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렸던 해커톤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자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석할 기회가 많았는데 산업군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했을 때 그때 정말 진정으로 내가 뭘 할 때 즐거워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래서 코딩이 그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뭔가 실질적으로 만들었고 그거 제가 만든 것들을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셔가지고 본인이 하시는 비즈니스에 어플라이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만족감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경험을 하고 진로를 좀 개발자로 정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첫 직장에 들어갔죠. 첫 직장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했던 업무들이 정말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경험들도 되게 좋았던 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 진로를 조금씩 좁혀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를 다니시면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처음에는 너무 이제 범위를 좁히지 않아도 된다. 그 다양한 것들을 조금씩 얕게 하는 것도 좋은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곳의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는 7년에서 8년 정도 횟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첫 직장은 패밀리 비즈니스 조금 작은 가족 단위로 시작하신 작은 회사였는데 한 7명에서 8명 정도의 개발자와 함께 보험 관련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일들을 했었어요. 다양한 개발의 분야가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씩 맛보면서 너무 좋았지만 아 그래도 뭔가 하나의 스페셜리스트로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갈증이 첫 직장에서 퇴사하기 한 1년 전쯤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시간마다 따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SwiftX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회사였고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업무의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확 좁혀서 이제 일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글을 우버라든지 실리콘밸리의 회사와 같은 그 컬처를 만드는 거에서 좀 많은 그 비전이 있는 회사였는데 그런 좀 젊은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만났고 아직까지도 그때 동료들과 사석에서 만나고 이제 애기 데리고 같이 만나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고 세 번째가 이제 웨스펙 은행에서 이직을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였죠. 이제는 시니어 레벨로 가가지고 또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전혀 분위기가 달랐어요. 스타트업에서 이제 빅코퍼레이트로 갔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오는 그 회사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웨스펙이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IT 공부를 하시는 학생분들이랑 정말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웨스펙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피스 졸업생 개발자분들, graduate developer들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는데 제가 거기서 했던 것들이 개발 컬처, 약간 포지티브한 컬처를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쉐어하고 싶은 테크놀로지라든지 개발 스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점심시간에 같이 뭐 런치 앤 런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의견들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임프루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것들도 그런 컬처의 일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되게 만족감이 많았어요. 각 대학교에서 졸업하신 분들과 그런 개발 문화를 같이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고 또 그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지켜봤을 때 소프트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또 만족감도 너무나도 컸는데 개발 팀장을 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찾아와서 내가 뭔가를 문화를 만들고 좀 긍정적인 에너지와 좀 긍정적인 임팩트를 회사에 줄 수 있으면은 더 재밌고 배우는 게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금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디드라든지
닷컴에 나와 있는 그런 연봉과 다른 업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많이 정확했던 것 같아요. 유학생 입장에서는 비자가 문제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 측에서도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명시된 금액보다는 조금 더 적게 받을 수는 있는데 상당 부분 정확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유학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비포트폴리오라든지 스스로 뭔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취직할 때 정말 다른 업계에 비해서 정말 정말 많이 유리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도 하고 비자 관련해서도 저 같은 경우에도 첫 직장에서 이제 스폰서십으로 영주권 받았던 케이스인데 그런 옵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부터는 인디드나 식닷컴에 명시되어 있던 연봉들보다 낮았던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항상 그거보다 높으면 높았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많이 굳어지고 또 취업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IT 업계에서만큼은 아직도 많은 인력들을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피부로도 느껴지고 네. 그래서 취직이라든지 이제 연봉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짧게 답변을 드리면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웨스펙에서 일하고 또 최근에 이직을 하고 나서도 졸업생 분들이 유학생 신분으로 호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졸업생으로 취직을 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 웨스펙에서 일을 할 때도 한국인이었고 군대 제대를 하고 그리피스에서 IT를 전공을 하고 그 컨트랙터로 취직을 했던 친구인데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친구의 이제 포텐셜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실력이라는 게 증명이 돼서 이제 웨스펙에서도 이제 스폰서십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그 몇 년 전쯤에서는 좀 많이 보기 힘들었던 것들이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케이스들이 확실히 많이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예전보다 지금이 더 유리해진 거는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퍼머넌트로 취직을 하는 게 물론은 가장 좋겠지만은 그거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은 컨트랙으로 하면서 자신의 그런 실력을 현장에서 증명을 함으로써 회사의 선택을 좀 도울 수 있는 다른 옵션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비전공자 출신인데 취직까지 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제가 느꼈을 때는 그 확고한 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퍼를 받고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다면은 책을 사고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하루, 구글에서 일하시는 뭐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하루 이런 영상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분들의 블로그 포스트도 좋고 그분들이 하는 팟캐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본인의 그 미래를 계속 그려보고 또 즐거운 상상들도 해보고 하는 것들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또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학교를 들어왔을 때 공부를 해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과 그런 비전이 없이 막연하게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확실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했었던 친구 같은 경우에도 멋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꿈이었는데 본인이 일을 하고 싶은 회사도 있었고 본인이 일하고 싶었던 컬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동료들과 협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학교 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아,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유익한 내용을 전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